짠! 안녕하세요. 어나더 클래스 MC 백호입니다. 여기는 지금 경리단길이에요. 제가 여길 왜 왔냐면요.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초코. 나 일단 에그타르트. 나도 에그타르트. 가자. 너무 흔해요. 에그타르트. 너무 흔해. 대중적인 거. 야, 근데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에그타르트랑. 야, 그래. 이 초코. 초코 타르트. 초코 타르트야? 초코 타르트. 어, 초코 타르트. 어, 타르트 맞네요. 오늘 아이돌 챌린지의 주인공은요, 저와도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너무 편해요. 봐요, 저거. 쟤네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에그타르트. 그러니까 타르트. 그래서 타르트가 종류를 타르트 말해. 에그타르트. 엠씨님 오셨다, 엠씨님. 아, 형님. 맛집으로 또 해줬어, 또? 어, 형 이거 캐럿 케이크고 또 타르트 맛집이어서 타르트를 또 올라. 오, 좋네. 다 골랐어? 네. 그럼 우리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자, 가자, 가자. 또 동호 형이 또 어저께 또 팬미팅을 했어가지고 아, 또 그쵸. 굉장히 또 네. 바쁘다고. 컷이야. 아, 컷이야? 컷이야. 와! 네, 멤버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퍼포먼스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아~ 네, 세븐틴 멤버들이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생각을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네.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 아~ 30년 오래되신 분? 아직 30살 안 됐거든요. 근데 30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뭐하고 지냈는지, 뭐하고 지냈는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자, 저희가 18일에 앨범이 나옵니다. 네,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그렇네요. 좋아요. 어떤 앨범이에요? 소개 잠깐 네. 해주세요. 네, 리패키지 앨범 제목은 섹터 세븐틴이고요. 타이틀곡, 월드라는 곡으로 저희가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골라왔잖아요. 네. 아, 맞아. 이건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캐럿 케이크예요. 아, 네. 당근 케이크. 네. 당근 케이크인데 캐럿이 적혀서 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혹시 사랑한다고 한다 팬들께서, 캐럿 분들께서. 저도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캐러멜 아. 타르트랑 브라우니. 요즘 게 견과류도 좋아하는. 견과류가 너무 네. 맛있어요. 어, 요새 영원 또 에그 타르트 좋아해서. 저는 에그타르트. 네, 맞아요. 저 이것만 골라왔어요. 좋아 좋아. 에그 타르트. 이거를 맞아요. 드시라고 이제 챙기라고 하긴 했는데. 네, 너무 맛있겠는데? 그 지금 못 먹어요. 아. 네, 지금 잠깐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먹는 룰이 있어가지고. 아, 사악한 게임이네요. 그쵸? 원래 음식으로 이렇게 내기하는 게 제일 사악한 게임인데. 그니까. 사악한 방송이었다. 우리 아래층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뿅 하면서 앉으면 아,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바로 게임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오! 아이, 뭐야? 아이, 야, 진짜 2층으로 왔네. 아, 이거 타르트 어디 갔어? 아, 아니, 뭐야? 이거 우리 거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고맙다, 열심히 해줘서. 앞으로 나가서 한번 봐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오케이! 처음에 골반을 하나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착착 박수 두 번 나올 거예요. 착착 박수 두 번? 착착 아 착착 네. 늘리고 늘리고 차고 차고 늘리고 늘리고 차고 아, 오케이. 차고 뒤에 내려놓고 착착 착착. 고개 어깨 골반 다리 발목 탁 돌리고 다운 착착. 오케이. 해 보자. 오케이. 흑!
오케이. 여기 탁구공이 있어요. 탁구공에 글자가 적혀져 있거든요. 네. 세 글자짜리가 있고 두 글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글자 수를 뽑은 사람끼리 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눈 감고 딜 눈 감고 자, 호시 씨 자, 글자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초콜릿이요. 캐러멜이라고 적혀 있어요. 캐러멜? 세 글자네요? 네, 세 글자예요. 이렇게 두 분이서 팀이 됐네요. 이렇게 팀이 뭐야? 치즈, 에그. 치즈, 에그. 치즈, 에그. 거기 써져 있는 글자 있잖아요. 네. 그 맛대로 타르트를 드시면 돼요. 아~ 지금? 네, 지금 드셔도 돼요. 우와, 나 이거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건데. 아, 나 이거 치즈 먹고 싶은데. 대박이다. 타르트 건강할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치즈. 오. 특이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도. 타르트 건배 처음 봤어요. 아, 맛있어요. 와. 야, 진짜 맛집이네. 맛있는데 이거? 치즈? 맛있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치즈. 자, 지금도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일명 먹게임이에요. 아, 먹게임. 네, 챌린지에 성공하는 팀만이 오늘의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아, 그렇구나. 준비한 음식은요, 양념갈비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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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네. 아까부터 냄새 이미.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는 동안 제작진분들이 맛있게 구워주실 거고요. 아. 게임을 해서 이기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자, 그럼 첫 번째 챌린지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챌린지는요, 마이크를 잡아라입니다. 첫 번째 노래부터 가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선제제 정우정 종합! 선제제 정우정 종합! 선제제 정우정 종합! 뭐예요? 뭐라고 깜짝이야? 뭐라고 왔어요? 슈퍼주니어 선배님 서희설입니다. 맞아. 이거야. 슈퍼주니어 선배님 서희설입니다. 선제제 정우정 종합! 오케이. DA 정답! 자, 나와서 부르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1-0입니다. 두 번째 곡 주세요. 뭐야? 뭐지? 잠깐만. 정답! 샤이니 에브리바디. 정답입니다. 어려워. 이거 형 또 나 잠든 깨워줄게 좀. 소리 키워주세요. 아, 좋아요. 1-1. 자, 다음 노래 주세요. 무슨 노래지? 뭐지? 정답! 디노 정답? 마마무 선배님의 데칼코마니. 오케이. 정답! 아하! 마마. 낯선 너의 등장이 평소 같지 않은 우리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너와 같은 게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맞추면 우리가 진 거잖아요. 1라운드는 지는 거죠. 아, 오케이. 아, 갈비가, 아, 아, 갈비가 붙였습니다. 아, 냄새. 갈비가 붙였어. 아, 없어요. 그죠, 분발하셔야 돼요. 다음 노래. 주세요. 세훈이 아주 나이스. 세훈이 아주 나이스. 아, 뭐라고? 정답. 세훈이 아주 나이스. 뭘 들은 거야? 잠깐만. 세훈이 아주 나이스. 와, 정답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오, 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이 노래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니, 그냥 딱딱딱딱 밖에 안 돼. 어떻게 하냐고. 세븐이 아주 나이스! 하나, 둘, 하나. 언제야? 아침에 뭐! 뭐 한다는 거야? 오늘은 반짝반짝 너의 꺼지는 거야. 야, 뭐야? 기다리라 그러니 맨날 그러니 온몸이 가질 가질 두근 두근 이게 아무래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 멋있어 좋아 아주 나이스 hey.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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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yeah. 아주 나이스 예 yeah. 예 yeah. 아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은 거예요 1라운드는 네. 아. 자 마지막 노래 주세요 어? 어 이 노래 아닌데? 아 이거 뭐지? 정답 손예진 어? 호시 에이핑크 땡! 아니 승희씨의 선배님 땡! 맞네? 아니야? 무슨 노래지? 정답! 어? 디노 뭐예요? 여자친구 선배님들의 오늘부터 우리는 땡! 아, 맞아, 정답! 맞아, 맞아. 정답! 여자친구의 유리구슬 땡! 아이씨 아 뭐지? 여자친구의 시간에 달려서? 정답! 맞아? 맞췄는데 못 부르면은 아, 땡이에요. 다가서지 못하겠어. 몰라. 아 몰라요. 땡! 아 저 아예 몰라. 아, 앞에 있는 진짜 아, 모르고. 오케이. 아. 자 정답 뭐라고요? 여자친구 선배님의 시간을 달려서 오케이. 도전. 와. 자 저희가 갈비는 가져가겠습니다. 다가서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어 오 좋아 맞아 맞아 기다릴 때 언제까지나 미처 말하지 못해서 나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날은 꿈처럼 나타나자 기절처럼 시간이 달려서 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아 정답 아 컴온 아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어떻게든 넘어가네요 1라운드는 세 글자 팀 승리입니다 아 갈비는 네. 우리 것 세 글자 팀은 가서 갈비 드시고 계시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드시는 동안 2라운드는 진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2라운드 끝내고도 먹고 싶다 하시면은 드시면서 아,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컴백인데 들어가 진짜 아, 맛있어요 야 디노야 아까 다이어트 했네 자 2라운드 첫번째 아~ 디에이트 형은 뭐 먹은 거 있어요? 뭐 먹었어요? 야 디노와 음악 주세요 누구래지? 그냥 BGM 깔다고 생각해서 아, 맛있게 먹어 우리 몰라 이 노래 몰라? 네, 진짜 아무도 몰라? 네 아니 그니까 알긴 아 그니까 제목을 모르겠네 달빛 천사의 나의 마음을 담아? 정답! 아~ 도전! 나의 갈비를 담아 갈비를 담아라고요? 나의 갈비라고 나의 갈비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아~ 내 마음과 속을 적셔줄 멜로디 저 접시 들고 해야 되는 거 맞아? 봄이슬도 네 정답 오케이 자 1대0 자 이렇게 하시면은 2라운드 때도 못 드세요 분발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 노래 주세요 준아 아 몬스타 몬스타 스포면 제로 아니
블락비 바스타드 투맹 제로. 정답. 투맹 제로 맞았네. 아무튼. 뭐야 뭐야 어디 가? 아주 소리범해 알았어 그러지 절대 유대 못해 귀없는 연습벌레 난 빼꼼 떨어지어 그러면 쭉 배우네 저 여자 화색이 돌아버래 최다기 생오라비 총티나는 꼬가지 너희들 감찮는 사요 시도 풍년이 와지 풍랭제로 와다리가 다리나 싸가지 바가지야 야라리 야라리야 오늘부터 풍맹제로 야, 야, 잘한다. 아, 너무 야, 잘한다. 인정. 이 정도 잘하면 그냥 고기 다 드세요. 그냥 마이크 저쪽 옮기고 나서 먹으면서 물어. 이게 왜냐면 갈비에 힘이 셉니다. 아, 좋네요. 아, 갈비를 먹으니까 둘이 무대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갈비를 먹으니까 목에 기름칠이 싹 되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목이 풀어지네요. 자, 아, 좋아요. 지금 2대 0이라 가지고요. 다음 문제까지 못 맞추면은 게임이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주세요. 어? 어? 아하. 아, 나 알 것 같아. 뭐지? 아하. 야. 뭐지? 이거잖아. 나 이거. Fishing and missing you. 어? 땡! Fishing and missing you 아니야? 아니야. 어, 그거 맞잖아. 그거. 가수만 알아도 인정을 해드릴게요, 요 팀은. 아, 그거구나. 알아 알아? 아 진짜 모르네. 진짜 모르네. 진짜 모르네. 자 그럼 두 글자 팀이 맞추세요. 정답. 헬멧단 정답. 네.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아 정답. 진짜 몰라 나. 진짜 몰라 그럼 진짜 몰라. 예스. 다이나믹 듀오, 세븐틴 듀오, 헐싱 에디노, HOSHIDNAO, PINO. Let's go man. Again. Are you ready? Yeah, Are you ready? I'm always ready, man. Let's go. Yo.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 신다듬면서 난 머리를 쳐받고 한수쳐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Yo.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젠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이 탓이지 뭐 마치 된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아무도 하지 못해 완벽한 너에게 넌 항상 부족한 사람인데 아 정답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아. 그래도 뭐 한 입 정도는 드셔야 되니까 아무게 안 먹으려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음 챌린지로 넘어갈게요 자 2라운드 첫 노래 꾸며볼까요? 나에게 무대란? 뭐가? 자존심 아 자존심 네 좋습니다 핸드 얘기해주고 싶은 말 고백하라면 오래오래 함께 같이 화차는 다 완성 됐습니다 와. 깔끔한데? 잘했어요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여러분 어나더 클래스 세븐틴 보러 오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들과 굿 네이버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한 건 어떨까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기온 상승으로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뭄이 오면요 콩, 옥수수 등 작물이 말라 죽는 건 물론이고 5살 미만의 아동 140만 명이 현재 영양실조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지구, 건강한 아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부로 힘을 보태면 좋겠어요 기부하신 여러분의 이름과 세븐틴의 이름은 한 개의 이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 아까 저희가 열심히 쓰는 거 아시죠? 세상에 하나뿐인 기부 응원 노트는 드릴 거예요 또 기부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세븐틴이 준비한 엄청난 선물을 듬뿍 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착한 챌린지 기부에 동참해주세요. 쌤생과 그리고 우리 캘럿 여러분, 우리 모두 착한 챌린지 꼭 함께해요. 함께.